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자금 창구로 쓰였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9월 27일부터 한껏 좁아지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13일 날 정부가 향후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반형 취급을 중단합니다. 9월 27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은 일반형과 우대형 두 가지 상품이 있죠. 그 중에서 일반형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지원도 중지하겠다. 이건 역시 오는 9월 27일부터 중단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정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줬었거든요. 이것도 중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중단시키는 이유는 애초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공급하고자 했던 그 목표 금액에 거의 다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약 95%가 취급됐으니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중단시킨다라는 거고요. 정부가 손본 게 또 있죠. 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DSR 우회 용도로 악용한다고 좀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강화시킨 겁니다. 앞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할 때는 상환 능력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DSR 산정할 때 최대 40년 만기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일반형 취급을 중단하고 이렇게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요건을 강화시킨다면 집을 갖고 계시지 않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자금 창구로 쓰였던 것들이니까 더 이상 자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가 없어서 집 사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보다 좋은 집을 구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6억 초과, 부부 합산소득 1억 초과이고요. 우대형은 주택 가격이 6억 이하, 부부 합산소득 1억 이하입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6억 이하보다는 6억 초과, 9억 이하가 조금 더 좋은 집일 거잖아요. 그리고 6억 이하라면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기준하면 6억 이하 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내려가야 6억 이하 주택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집을 구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발표 자료 보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향후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 방안입니다. 역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일반형 취급을 중단하겠다. 공급 목표에 도달했다. 지금 현재 약 95.07%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한 5%는 이왕이면 저소득,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적격 대출에 해당이 됐던 일반형 공급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심전환대출 및 기존 보금자리론에 해당하는 우대형 공급은 원래 계획대로 내년 1월달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우대형은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이하면서 주택가격이 6억 이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형보다는 조금 더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거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일시적 2주택자의 제한이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는 거죠.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무주택자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래도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면 이미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에 비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낮은 거죠. 더구나 이미 공급 목표 금액의 95%가 달성이 됐는데 남아있는 5%는 이왕이면 우대형처럼 소득이 낮거나 이렇게 무주택자에게 지원을 집중해주기 위해서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정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이 가능했습니다. 이걸 중단시키는데 언제부터냐면 9월 27일부터예요. 그 말은 곧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또는 일시적 2주택자는 9월 26일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9월 27일부터는 중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중단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까지 얼만큼 신청이 됐는지 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별도로 만든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세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죠. 기존 대출을 상환할 목적,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목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 각 목적대로 얼만큼 신청했나 비교해 보니까 역시 신규 주택을 구입할 목적이 가장 많습니다. 62.7%. 그 다음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목적이 30.5%,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이 6.8%입니다. 총 신청한 금액을 보니까 37조 6,482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급 목표 금액 39조 6천억의 95.07%에 해당이 되는 거죠.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남아있는 게한5% 정도만 남아있는 거죠. 일반형과 우대형, 얼만큼 신청했나? 이것도 한번 보면, 일반형이 42.9%, 우대형이 57.1%입니다. 우대형이 조금 더 많네요. 그런데 이제 일반형이 중단이 되니까 이 비율은 더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총 금액의 95.07%에 도달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를 요건을 강화시킨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건 관련 기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참고하실 기사는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특례 보금자리론 판매 중단 예고 매수 심리 한풀 꺾이나 이미 제목에 나와 있네요. 매수 심리가 좀 꺾일 거다라는 겁니다. 기사 후단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부가 풀었던 대출 규제를 다시 옥죄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수 심리 위축에 대한 집값 반등세도 다시 주춤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여러 전문가의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내집 마련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매수 심리가 당연히 위축하게 되고 그러면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을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을 거니까 그러면 나아가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서울의 경우에 강남 압구정 워낙 비싸니까 이런 곳들은 이제 별개 세상이죠. 그들만의 세상. 별개로 움직이겠지만 정부가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매매 가격 오름세는 조금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도 했냐면 상반기 집값이 조금 반등했고 시장 분위기도 살아나면서 최근 매수자들이 따라가기 약간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까지 규제한다면 당연히 구매 능력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매수세가 감소할 거다라는 거죠. 또 다른 기사를 볼까요? 참고하실 기사는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다주택자에 쏠린 부동산 규제 완화
무주택자는 자금 창구 막혀.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사는 이제 양극화를 우려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자금 창구인 특례 보금자리론 이걸 막아버리면 집을 가진 사람은 집을 더 가질 수 있고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더 갖지 못하는 이렇게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요지의 기사입니다. 기사 후단을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2년 전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이고 양도세나 취득세에 있어서도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의 문턱, 이 특례 보금자리론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 이런 것들의 문턱을 높인다는 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가진 사람이 집을 더 갖게 되고 갖지 못한 사람은 더 갖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분은 자금의 접근성에 떨어지는 계층, 이게 참 주목할 만한 말입니다. 이제 젊은 청년층이죠. 사회초년생. 아무래도 뭐 중장년보다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집을 살 때 대출 활용해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그 대출의 문을 좁혀버리면 집을 사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방향은 옳지 않다. 정말로 정부에서 이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게 걱정이라면 그 가계부채를 줄이는 건 좀 금리를 조절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줄여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은 뭐냐면 지금 첫 번째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될 거다 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무주택자가 보다 조금 더 좋은 집을 사는 게 어려워졌으니까 그 매수세가 조금 줄은 건 맞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집값 반등세에 아주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다주택자의 규제가 많이 풀려 있거든요.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살 수 있는, 집을 두 개, 세 개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시키겠다. 물론 아직 이제 그 법안이 통과 안 돼가지고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게 또 언젠가는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총선 후까지는 통과가 되겠죠. 예. 20대까지는 중과가 폐지가 됐고 집 3개 이상부터 현재 중과세율의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예. 12%가 6%, 8%가 4%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완화시켜줬고 종부세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기본 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늘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2주택 중과세율도 폐지가 됐고요. 3주택 이상부터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그것도 과세표준 12억을 초과할 때만, 그때만 중과세입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원래는 올해부터는 80%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과 똑같이 그대로 60%를 유지하는 거고요. 양도세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1주택이 폐지가 됐죠. 이제 작년 윤정부 들어서서 이게 사실 문제가 많았던 거잖아요. 다주택자가 집을 다 팔고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그때부터 다시 비과세 여권, 2년 거주든 2년 보유든 이걸 갖추고 팔아라. 이게 되게 좀 불합리한 거였는데 이거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죠. 원래 이제 올해 5월 9일까지였는데 1년 더 연장시켜가지고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판다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판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습니다. 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일반 과세로 세금 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주택을 살 때든 가지고 있을 때든 팔 때든 이렇게 많은 규제 완화책이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는 주택을 구입할 거라는 거죠. 이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집값 반등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겠죠. 6억 이하 주택이 좀 많이 있는 그리고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이 많이 있는 좀 수도권이나 지방 갈수록 이제 이런 쪽은 아무래도 영향이 좀 더 크겠지만 이런 이제 주요 지역인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건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사실 집이 없으신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길은 충분히 열려주는 게 맞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물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어떻게든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